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약한 20여 년 전에 많이 판매되었던 브라더 미싱의 스타 1000이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서 보내주셨는데요. 기계의 가장 큰 이제 고장 원인은 땀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기계고, 이걸 일본 말로 이두막기라 그럽니다. 솔직히 이거 이제 북실감기 장치죠. 북실감기 장치 요 부분이 끝부분이 잘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북실을 감을 수가 없겠죠. 아주 옛날의 재봉틀은 이렇게 해서 폴리 바퀴에다 대고 페달을 밟아서 윙하면서 이렇게 감아줄 수가 있는 이런 옛날 기계는 그런 저좀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북실감기 장치가 요즘 거는 이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면은 안 되겠죠. 이게 새로 만들어져도 사실은 오래 못 갑니다. 한 10여 년, 20여 년 지나면은 부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경우인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딱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실감기 장치를 요쪽 앞뒤면에 나사를 풀어서 똑같은 기종의 북실감기 장치로 교체를 하였는데요. 교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 요 기아, 요 땀수라 그러죠. 이 부분을 땀수라 하는데, 이 땀수 패턴을 돌렸을 때이 기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탈되어 있던 이런 기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수리 과정이 복잡했었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옷감을 전혀 밀어주지 못했던 이런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조정을 하고 옷감 밀어주는 이 기어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주고, 이쪽에 두 군데를 맞춰줘서 정상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옷감을 넣고, 사실은 제가 영상을 찍지만 10분 내에 찍어야 하기 때문에 기기를 미리 손봐 놓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는 촬영 장비가 없고 단순히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쪽 부분, 기아 맞추는 부분, 뭐 이런 부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2시간도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놓고 영상을 찍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아주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 옷감이 밀어지고 후진 버튼을 눌렀을 때 후진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기계를 조립하기 전에 박음질을 해보고 조립을 해야지. 요새 기계는 조립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분리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전면 커버를 씌워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느질 패턴 다이알이 그냥 조립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 유격이 딱막 간격이 맞지 않으면은 엉뚱한 바느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립했다가 모두 다 다시 뜯는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니까요. 수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느 정도 조립을 하고 다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커버 부분을 조립할 때는 이 부분 볼트를 꼭 풀었다가 다시 잠가줘야만 조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모터 커버 부분이죠. 약한 20,
5년 정도 이렇게 경과된 브라더미징 스팟이 분리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뤄야 됩니다. 아차면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뒷면 커버를 연기해서 또 조립을 합니다. 바닥면을 조립하는 과정인데요. 요 기어 부분에 나사는 요거 왼쪽으로 풀면 요 부분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 분리해 주는 거. 요 부분 커버 벗겨 주는 거. 그 다음에 전면 커버 분리하는 거 아마 요 정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하고 요 푹직 부분만 청소를 잘 해주셔도 재봉틀은 오래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체 분해를 해서 조립하는 데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은 솔직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면 재봉틀을 쉽게 조립하고 쉽게 분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미싱 서비스 센터가 필요 없겠죠. 가정에서 다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이 제조 회사에서 감안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판을 제가 또 조립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고 전면 커버까지도 조립을 하겠습니다. 네.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미싱 박사 옛날에 많이 듣던 목소리다, 얼굴도 본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제가 이제 2004년도서부터 우리나라 이제 KBS, SBS, MBC 생방송에서 재봉틀을 한 수십여 차례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미싱 박사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직도 재봉틀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직 한 길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실체기 넷 이제 다음부터는 핀셋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팔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핀셋으로 자세히 꼽아서 요즘 젊은 분들은 또 미싱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마신다고 만드신다고 재봉 사용하신다고 오늘도 문의 전화가 한 200여 통 왔습니다. 전국에서. 어제 저녁에는 밤이죠. 저는 저녁이라면 보통 10시나 11시 이 정도 되는 걸 저녁이라고 하고 밤을 새벽 1시 정도를 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임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받은 기계는 제가 직접 수리를 해서 고객님께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사실은 막중합니다. 하나라도 제가 대충 했다면은
전국의 미식업계 여러분들이 저를 또 선배 대우를 안 해주겠죠. 아주 소리가 잘 되네요. 예, 구워진 것들, 정산 같은 땀수 넓게, 땀수 촘촘하게. 예, 요새 한 이틀 새에 저의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100분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여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윗실이고 이게 아래실입니다. 그랬죠? 이 박음질을 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그재그 바느질을 해서 아래실, 윗실 장력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재봉틀 수리를 모두 마치고 네, 충북 웅성군 맹동면으로 내일 아침에 발송되는 예, 브라더 미싱의 스타 1000 제품 바느질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